아픈 시아버지 때문에 귀농한 나주에서 농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부부. 아, 감이 요렇게 따면 안 찢어졌네, 세상에. 맛있다. 아삭한 식감이 일품인 태추단감 수확으로 바쁘기만 한데. 이거 다 먹고 해요, 다 먹고. 꺼, 꺼, 꺼! 꺼! 어, 감나무 비네! 그 와중에 쏟아지는 아내 연실 씨의 잔소리. 결국 부부 싸움이 되고 마는데요. 아, 왜 그렇게 속도 위반을 하고 다니냐고 그렇게. 당신은 그냥 차를 꼬라박고 당신도 그러잖아. 당신이 물어준 거는 말 안 하고 왜 나한테만 그래? 그 와중에 혼자 밭일을 하는 어머니를 발견한 남편. 내가 파줄게, 나도 내가 파줄게. 경운기로 한번 갈아줄게, 경운기로. 아, 그런 거는 아침에 해놓으면 되지, 인자싸 그래. 응? 오늘 일정이 바쁘잖아. 언니 오라고. 가면 안 딴다고. 셋이 언제 갈 거냐고. 아내의 외침은 뒤로 한 채 어머니 곁을 지키는데요. 토끼 아내와 거북이 남편의 바람잘날 없는 하루가 지금 시작됩니다.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귀농 5년 차에 접어든 연실 씨 부부. 딴짓하는 남편 때문에 연실 씨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아, 빨리 가자고! 아니, 무식까지 사 먹으면 되지. 그게 중요하냐고, 지금. 너꺼리다 내는 게 중요하지, 응? 그러나 남편 배송 씨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능률이 안 올라, 아유. 결국 연실 씨는 혼자 발길을 재촉합니다. 오늘 가장 급한 일이 로컬 푸드 매장에 가져갈 태추단감을 수확하는 일인데요. 그런 사정을 모르는 남편 때문에 연실 씨의 잔소리만 늘어갑니다. 이런 아내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 배성 씨가 온 곳은 태추단감 밭이 아닌 논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하던 농사는 이제 모두 배성 씨의 목. 모를 빼 말랐던 논에 다시 물을 대야 합니다. 참고 지낸다기보다 그냥 부모님 모시고 모시러 와서 살고 있으니까 고마울 따름. 아내와는 30년 넘게 붙어 있었습니다. 빠릿빠릿한 아내와 느긋한 남편. 이제는 어느 정도 손발도 맞습니다. 마음이 상할 때면 잠시 떨어져 있는 해결책도 그렇게 생긴 겁니다. 늦은 오후. 연실 씨 혼자 분주한데요. 수확한 태추 단감을 다르게 포장해 보려 하는데 혼자 하려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의논 상대가 없어 허전합니다. 우리 남편하고 같이 하면 좋은데 혼자 고민한다고 이런 거예요. 이럴 때 남편이 옆에 없는 게 아쉬울 따름이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어느새 해가 부쩍 짧아졌습니다. 오늘은 로컬푸드 매장에 나가는 시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태추단감. 아, 이 후추예요? 먹어봐. 사과 맛나. 사과 맛나. 마감이 가까운 시간. 서둘러 오늘 수확한 태추단감을 진열합니다. 태추단감은 장기간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수확한 후 바로 판매합니다. 이거 드셔보세요. 저희가 포장 다시 하. 이렇게 해야 돼. 사과 맛나요. 드셔보시면.
맛있죠? 하나 드셔보세요. 여기 저 만나셨습니까? 사과 만날 껍질 먹어도 괜찮아요. 고마워요. 뭐 그 비닐 하나만 줘요. 미안한데. 이엠용품은 뭐예요? 미생물로 발효한 그 퇴비를 주고 친환경 미생물로 한 거죠. 가져가세요. 시식하려고 가져왔거든. 연실 씨의 적극적인 홍보가 통했나 봅니다. 딴에 다좀 팔려요. 이게 시식하세요. 오늘 딴 대추 담가. 손님들이 물어보면 말 잘해줘. 하나 더 줄게. 못난이야. 부담 주는 거야? 부담 잡아. 부담은 팍팍 줘야지. 고마워요. 네, 내일 봬요. 대추 당감 두 개이면 큰 거 두 개 나갔네. 찹쌀식혜 다섯 개, 시골로 청국장 하나. 당감 비싼 게 나갔네. 그 팔린다는 게 즐겁잖아요. 제 물건 이름 보고 상호 하나 보고 그거 보고 믿음으로 사가주니까 그게 고마운 거죠. 휴대폰에 올린 판매 메시지에 하루의 피로가 날아갑니다. 오늘은 귀가 시간도 많이 늦었습니다. 같이 먹읍시다. 이리 오시오. 남편에게 화해를 청하는 아내. 여보세요. 감이 못나니 감이를. 사실 딱히 화해할 것도 없이 말 한마디면 상한 마음도 풀어집니다. 2kg짜리 두 개 팔렸어요. 로컬에서. 지금 곧 오겠는데 또? 3포 로컬은 또 몇 개 팔렸나. 왔다. 태추 세 개. 바빠서? 태추만 세 개 팔렸네 오늘. 캐 여섯 개, 청국장 세 개, 참외장아찌 네 개 나갔는데. 노콜의 특징이 물건이 좋고 싸고 정직하잖아요. 제품이 농산물도 그렇고. 그게 그것 때문에 냈더니 좋아하지 이제 여기서는. 싸게 내면 우리가 돈이 안 되게. 아이고 다 벌어봐요. 그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길게 보자고 길게. 단골 확보하고 계속 이렇게 저렴하게 많이 내. 그럼 좋은 일 하는 거지. 덕을 쌓는 거죠, 그게. 뭐 우리가 뭐 기부를 해서 덕을 쌓는 게 아니고 그것도 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사가신 분이 분명히 냅도 사러. 몇 개? 여섯 봉지 냈다. 여기는 아홉 봉지 내고 놔줘놓고는. 아니 몇 개씩 이렇게 시시가. 아니야, 아니. 직원들한테 다 드렸죠. 직원님들한테 물어보거든. 아직 아내의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금물을 뺐어야 하는데 그걸 챙기지 못한 겁니다. 쏟아 내고 설탕 해야 된다고. 오늘 이거 안 담았잖아. 담아야 되는데. 설탕으로 저 주방으로 안 하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 짜니까 쏟아놔 일단. 물을 쏟으라고 일단 날파리 들어가니까. 나는 지금 할 일이 많어. 김치도 담아야 되고 이쪽으로 당겨. 나씨. 아내를 도와주려 남편이 장아찌 소금물을 빼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귀엽고 사고를 내고 마는데요. 물을 좀 남아 있어도 되잖아요. 아유. 부부가 함께하면 언제나 티격태격 아웅다웅입니다. 다음 날 아침. 나주 도심에 도착한 연실 씨의 차. 어머니를 건강원에 모셔드리러 왔습니다. 얼른 가. 가는 눈 가. 차 안 올게. 전화하셔요?
조심해. 서둘러 출발해 달려온 곳은 집에서 멀지 않은 이웃 농가입니다. 아이고, 반가워요. 찾아오느라고. 뺑뺑 돌았어요. 많이 돌았어요? 응. 우와, 수확하시는구만. 네. 이따 이거 드릴게. 네. 응. 오, 이쁘다. 하루하루가 바쁜 와중에 이곳을 찾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치열하게 사시는구만. 여기서 수확하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심은 되죠? 아니요, 두 번째. 아우, 이쁘게 컸다. 역시 안주인이 있으니까. 어머, 오랜만에 보니까 너네들 반갑다. 우와, 이 컸다요. 봉다리 줘봐요. 어휴, 예쁘다. 이 봉다리 씌울 때 잘 씌워야지 상처가 안 나게. 모서리 긁혔다 하면 딱 상처 나버리니까. 여기도 있다. 우와, 크다. 요리 재료로 인기가 높은 애호박을 재배하는 이 농가는 친환경 농법을 사용한 유기농 농산물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데요. 연실 씨도 이런 재배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잡고 응? 올려서. 그렇죠. 아, 이쁘다. 꼬투리 것도요. 이 꼬투리를 잡고 위로. 벌써 며칠 지났다고 잊어먹었네. 강쌤하고 오사장님은 손발이 착착 맞고 금슬이 좋잖아요, 두 분이. 그래서 이렇게 빨리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맞아요? 네. 네. 이게 역할이 다 있는 거죠. 힘 쓰는 거는 서방님이 하고. 근데 이제 하다가 다른 걸, 딴 쪽으로 가가지고 중요한 거 1번을 놔두고 3번을 하고 계시래, 이제. 그것이 문제지, 이제. 3번을 하고 계시면서 중요하게 하고 계시니까 다 잊어버리고. 저도 가끔 그래요. 오사장님도. 뭐에 하나 꽂히면. 오사장님도 그래요? 네. 뭐에 하나 꽂히면은 저게 하잖아. 금방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지. 아주 성실해요. 성실하시고 뭐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데. 이게 우리 강여사님 훨씬 진실했다. 씻기면 우와. 제 거 선물. 바쁘셨구만. 미처 못 봤어요. 어째 커붙네 혼자. 그 생선 넣고 쫄여 먹으면 맛있어. 뜻하지 않은 선물까지 챙긴 연실 씨. 가져갈게요. 이곳에 오면 호박뿐 아니라 배워갈 것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은 발효된 미생물을 이용하는 퇴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미역도 들어있고 호박도 들어있고. 아, 맛있는 냄새. 새콤새콤. 새콤한 냄새가 나서. 유용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농법 중 하나인 EM 농법입니다. 그 저 망에는 뭐죠? 미역 들었어요. 아, 미역 절단해 놓은 거? 네. 상품성이 없으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 애초 액비해서 쓰라고 주시거든요. 먹어도 되겠어. 지금 이게 이제 2년 차 됐는데요. 우와, 고역해. 아우, 냄새. 봉은 냄새 톡 쏘죠? 봉은 냄새가 많이 나는데요. 지금 2년 됐어요? 네, 2년 됐는데 물 되어버렸네. 네, 이렇게 됩니다. 없어요. 근데 너무 많이 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절간이 쭉 늘어나죠? 절간이 늘어나요. 아, 늘어나버려? 마디가. 봉은 질소기가 많기 때문에. 마디가 늘어나 본다고? 네. 네, 이게 길이가 쭉 늘어나요. 아유. 그래서 많이 주면 안 되고. 적당히. 아. 그거는 이제 나무 수세를 보면서 네. 좀 안 큰다 싶으면 이제 홍어를 줘요. 연실 씨도 EM 농법을 이용해 보려고 열심히 공부 중입니다. 오늘 또 많이 얻어가요. 맨날 와야지. 이거 잘 먹을게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오늘 일 손해봤다. 안녕하세요. 예, 예. 금방해요. 예.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그날 오후 배송 씨가 외출 준비를 합니다. 평소 거의 외출을 하지 않는 남편인데 오늘은 어딜 가려는 걸까요? 어머니 나 저기 갔다 올게요. 저기 갔다 온다고. 늦을세라 발걸음을 서두릅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에
어딜 가는 건지 무척 궁금해지는데요. 나주에서 약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목포. 바로 이곳, 고등학교입니다. 배성 씨는 이 학교의 학생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린 시절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한 그는 최근 다시 공부를 시작해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학교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성인이나 교육 소외 계층에게 안정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 마련된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아, 자리 앉으셨어요? 네. Hi everyone. 네. 첫 시간은 영어 수업. 비성이는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자, where is 배성?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지방에서 볼 수 있는 나이도 직업도 사는 곳도 모두 다르지만 공부에 대한 열정만은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뜨겁습니다. 세 번째, radio. CD player. 음악을 재생하는 CD를 재생하는 거 있죠? 네. 메스코.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Where is the washing machine? 위치 원더? 데스크. 데스크도 있고 아래 옆에만. 학교에 있는 동안은 하나라도 빠지지 않게 열심히 듣고 공부합니다. 자, 다 쓰셨을까요? 네. 네. 네, 써보세요. 이대로 이대로 쓰셔요. 네, 자 옆에가 자 우리가 예 네, 우리가 배울 때 넥스트 예 네, 여기 있었죠. 안 하던 공부를 늦게 하는 것이 쉬운 건 아니지만 공부하는 재미를 알아가는 배성 씨입니다. 다 이해하셨죠? 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굿바이. 안녕. 좋네. 고맙습니다. 배울 때는 알아, 돌아서는 잊어버렸죠. 재밌죠. 친구들도 만나고 이렇게 저기 하면 재밌죠. 이 학교는 3년 전부터 전라남도 교육청으로부터 특성화 고등학교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어 학비 부담도 없습니다. 늦은 시간 배성 씨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배성 씨를 학교에 다니게 한 사람은 아내 연실 씨인데요. 아내가 먼저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나보고는 고속도로비 없애고 기름이 그냥 팍팍 들어가는데 댕기냐고 하더니 더 잘 댕기네. 아니 그렇게 재밌어요? 당신이 그랬잖아. 안 간다고 하는데 그, 당신이 걔 끌고 갔잖아. 뭘 그 후예예요? 어? 잘한 거지? 그리고 오늘 소개비 내놔. 오늘 전남 과학 내가 선배께 목포 과학대 아싸 설명을 왔어? 왔어. 준이 아빠는 어디 갈 거야? 고구려대 갈 거야? 사회복지과 가 국가장학금 되는데 고구려대가 제기가 안 돼가지고. 아내는 졸업 후 호텔 조리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아니, 그 고구려대도 뭐 대학을 골라 가시려고 그래요? 참. 고구려대 일주일에 한 번 간가?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가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지. 대학이 한 번 가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도 세 번 가는데. 주말만 가잖아. 목금도 가거든요. 알지도 못하고 얘기 딴 소리만 하고 있었고 자다가 목금도 봉차. 가는데 그게 이제 아, 딴 소리 하지 말라고. 고구려대 가셔. 마누라 말 들으면 자다도 떡이 생겨. 밥 안 잡쌌지? 이거는 두부 해줄까? 두부 김치? 두부, 우리나라 고산 두부.
이러니 저러니 해도 남편 챙기는 건 아내밖에 없습니다. 이런 틀어 이런 갖고 가요. 주방 내려고 호박. 엄마가 우리 해 먹게. 준이가 호박 애호박 삼겹살 넣어서 애호박 국수 해달래. 알았다 그랬어. 해줘야지. 아들은 고추장 불고기 좋아하니까 고추장 불고기 하고 아들은 온다 하니까. 그렇게 부부의 밤이 깊어갑니다. 주말인 다음 날 가을비가 촉촉히 내립니다. 오, 금방 오네. 아이고, 안 쉬고 왔어? 민준이 뒤에 있어? 카시트로? 그래, 잘했다. 조심해서 와. 우리 손주가 기분이 좋대는데. 다행이다. 아들, 딸, 그리고 손주들이 온다는 얘기에 연수 씨는 아침 일찍부터 음식 준비 한창입니다. 손주들 먹일 생각에 힘든 줄도 모르고 신이 네. 났습니다. 애들 왔다고? 서울에 사는 아들과 구리에 사는 딸. 가깝지 않은 거리를 서너 달에 한 번씩은 꼭 얼굴을 보러 옵니다. 왔어. 우리 손주. 왔어. 잘 있었어? 응. 괜찮아. 할머니 기억해? 응? 또 빼짝 말랐네. 할머니 뽀뽀, 할머니. 아. 어머니와 배성 씨도 평소 보기 힘들었던 한박 웃음이 얼굴에 가득 퍼집니다. 아, 아빠. 손주 재롱이 흠뻑 빠진 모습인데요. 할머니가 안아줘. 아이고, 이래 세영이랑 재롱이 다 커갖고. 오메 세영이랑 오메 다 커갖고. 농사일의 피로가 한꺼번에 가시는 듯합니다. 평소 말이 없던 부자도 따뜻한 애호박전과 막걸리 한 잔으로 회포를 풀며 근황을 나눕니다. 국수 삶아. 지훈이가 애들이 국수 호박국수 먹고 싶다 그래서 우리도 잘 못한 뒤 이제 어려서 먹던 거라 많이 해줬었죠 어려서. 이거는 이제 저 친정 어머니, 천정 어머니 요리시거든요. 오늘의 메뉴는 애호박 국수입니다. 이거 먹어볼래? 너 이거 사진에 올린 게 이거야, 엄마. 이 숟가락으로 우리 다 먹는 거, 그냥 간 보는 거. 맛있어? 이게 이 비법이 엄마 돼지고기 안 넣고 이거 넣었어. 은행 엄마가 개발한 거야. 새우젓 넣었어? 새우젓 안 넣었어. 좀 넣을까? 그게 조금 아쉽지. 응. 국수에다 말아 먹으니까. 엄마 어디 갔어? 자, 연실 씨의 야심작 애호박 국수가 완성됐습니다. 마르실 거냐고. 예? 오랜만에 다 함께 모인 식사 자리. 뭘 먹은 듯 맛이 없겠습니까마는 한눈에 보기에도 아주 먹음직해 보입니다. 국수? 밥? 어린 증손주부터 챙기는 어머니. 맛있는 듯 잘 먹는 손주 모습이 마냥 예쁘기만 합니다. 부부가 인테리어 사업을 하며 키운 일남일녀. 늘 일이 바빠 잘 챙기지 못한 게 미안한 마음으로 남아있는데요. 별식처럼 만들어준 애호박 국수가 아이들에겐 추억의 음식처럼 남아있나 봅니다. 아, 어렸을 때 먹던 거 보셨죠? 됐어? 녹슬지 않았다고 엄마. 그지 잡탕 소리. 엄마 잡탕 요리였잖아 맨날. 애기는 짬뽕 요리. 엄마 맨날 퓨전 요리했잖아. 이렇게 가족이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하루입니다. 또다시 시작된 농부의 일상. 제발 시큼하게 다니지 말고 이렇게 좀 하고 다녀. 네? 답답해. 얘기도 아니고 모든 관리는 답답하고 귀찮거든요. 그 관리하는 걸 그것이. 제발 귀찮아 하기 싫어도 되게 그 매너는
귀찮은 거 매너는. 아내의 잔소리와 함께 부부는 태주 단감밭으로 향합니다. 아직도 수확해야 할 태주 단감이 많습니다. 이거는 이게 적기라고 지금 이때가. 응? 늦었어. 가망가망 노라고요. 상처 나면 안 돼, 얼굴에. 그 맨손으로 따면 안 돼. 이 분이 다 닦아져버려, 맨손으로 따면. 소리 봐. 준아빠. 이리 오세요. 이거 잡숴봐, 맛있네. 풀밭에 오면 너무나 간지럽다니까, 막. 맛있겠지? 응. 잔소리 하지 말자. 잔소리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자네가 많이 하지. 상대적이거든요. 본인은 몰랑게. 태초 단감을 많이 심을 거. 달라도 너무 다른 배성 씨와 연실 씨. 토끼 아내와 거북이 남편의 티격태격 속에 오늘도 태초 단감은 맛있게 익어갑니다. 내년엔 더 맛있어질 겁니다.